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비슨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딱 오셨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더라, 이거죠. 병에 걸려서. 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해론 선교사님도 강해원의 2대 원장님이셨지만 돌아가셨죠? 병 때문에.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캐나다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강해원의 3대 원장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 조선을 이렇게 보니까 조선 사람들도 병에 걸려서 많이 죽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은 고향인 캐나다를 통해 또 미국을 거쳐 조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강조한 멘트가 있어요. 제가 조선에 가서 봤더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이 종합병원은 주님 일을 하는 전진기지로 삼고 싶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전도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전도하고 치료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에 큰 종합병원 하나 지어줍시다. 그랬더니 세브란스 철강회사 대표인 세브란스가 지금 돈으로 수많은 헌금을 해요. 드디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헌금을 들고 조선에 들어오십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은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는 종합병원은 세브란스 종합병원인데 남대문 밖 복숭아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서울역 앞 옛날 대우빌딩 자리 그 옆 그쪽이 최초의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던 자리로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 강해원의 이름을 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꿨다, 또 증축을 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종합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아까 백정 누구를 치료해줬다고 했죠? 박성춘이라는 분을 치료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백정 박성춘의 아들 봉추리가 있었죠? 이 봉추리도 역시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도 선교사님 의사가 돼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조선 사람을 치료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래 봉추라, 열심히 공부해라.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다가 의과대학을 세울 거다. 그래서 이 봉추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1회로 졸업을 합니다. 이 봉추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돼요. 그런데 그 동창생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아들 왕자 이재형이라는 왕자가 이 봉추리랑 같은 동창생이에요. 자,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 봉추리는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한 거죠. 우리 이 봉추리가 에비슨 선교사님을 같이 동역을 하면서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도 했지만, 아까 에비슨 선교사님이 선교보고 할 때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 큰 종합병원도 필요한 이유가 있었지만, 이 세브란스 종합병원은,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조선선교센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선교센터 그 역할로 조선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곳에서 교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또 전도인도 육성하고 그랬던 일을 짧게나마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이렇게 오셔서 복음 전하는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자기 나라에서 생활을 하다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환경 적응력이 힘들다 보니 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또 그 약도 없고 진통제도 없고 그랬던 시절이라,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진짜 조선에 큰 종합병원을 세워서 최우선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했고, 그런 기틀을 만든 선교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 에비슨 선교사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타지 조선에 와서 교회당도 세워주시고, 종합병원도 세워주시고, 학교도 세워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쭉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외 선교, 물질 헌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는 이 헌금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30년 전에 온 환경 다 버리시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희생과 헌신을 하셨잖아요. 물질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는 물질 헌금입니다. 물질 헌금. 그래서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 아직도 많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렇게 물질 헌금을 통해서 그 나라에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낌없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교훈을 주는 선교사님이라 생각이 듭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었습니다.